유난히 한적했던 2021년 8월 9일에 제41기지 학업연구원으로 이제 막 재단생활을 시작한 로렌 콜버트는 최애 메뉴가 나왔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외마디 비명소리와 함께 연구원 한 명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뛰어오더니 그대로 콜버트와 충돌했답니다. 어찌나 세게 부딪혔는지 안경까지 날아가 버린 상황. 하지만 콜버트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시련은 이제 시작이었으니 갑자기 위험 상황임을 알리는 경보가 기지 전체에 울리기 시작한 것. 깜짝 놀란 콜버트는 아픈 것도 잊은 채 급히 안경을 찾아 착용했지만 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분명 격리실에 있어야 할 위험천만한 녀석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었던 것. 순간 상황 파악을 끝낸 콜버트는 곧바로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원인 불명의 격리 파괴 사태로 인해 탈출한 녀석은 애석하게도 한 녀석뿐만이 아니었고 진퇴양난에 빠진 콜버트는 급히 눈앞에 보이는 격리실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는데요. 물론 당장 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는데 콜버트가 격리실에 들어가자마자 무언가가 그를 맞이했기 때문이랍니다. 콜버트를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한 명의 박사였는데 그의 모습을 본 콜버트는 찰나의 순간 지나친 격리실 안내판 속 번호가 떠올랐고 다시 한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SCP-7992는 1971년 현재는 사라진 생물 노인 학부의 한 연구실에서 발견된 변칙개체로 과거 충격적인 사고를 일으키며 재단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녀석인데요. 사실 원래 녀석의 모습은 평범한 고릴라와 다를 바가 없지만 녀석에겐 인간 사냥에 특화된 다수의 변칙성이 있는데 먼저 녀석은 자신이 목격한 포유류로 둔갑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겉모습으로는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완벽한 수준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 목소리와 언어 역시 일종의 밈적 변칙성을 이용해 자신이 하는 말을 상대방으로 하여금 원래 사용하는 언어로 알아듣게 만든답니다. 다만 괴력만큼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통 경계심을 없앤 다음 강력한 힘으로 상대방을 공격해 제거하며 이 과정에서 설사 상대가 반항한다 해도 녀석이 가진 마지막 변칙성인 불사의 신체 덕분에 어떤 공격에도 죽기는커녕 작은 피해조차 입지 않는데요. 첫 발견 당시도 마찬가지 녀석은 해리슨 연구원을 처참하게 폭행해 제거한 뒤 그의 행세를 하려다 때마침 방문한 요원에 의해 발각되었고 이후 스크랜턴 현실성 닷을 이용해 녀석의 둔감 능력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마지막 피해자인 해리슨 연구원의 모습을 한 7992를 격리해오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물론 격리의 성공과는 별개로 주요 인력이었던 해리슨 연구원의 부재로 인해 생물 노인 학부 자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등 크고 작은 후폭풍이 이어졌고 이에 평의회가 직접 나서 억울하게 죽은 해리슨을 추모하기 위한 사후 재단 훈장 수여부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7992에 대한 상호작용 금지 및 영구적인 격리 절차 수립을 지시하는 등 당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는데요. 네, 원래라면 콜버트의 보안 등급으로는 절대 열리지 않았을 격리실이었지만 격리 파기 사태로 인해 보안 등급 요구 수준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탓에 출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였답니다. 언젠가 문서에서 읽었던 7992에 대한 내용 전부가 떠오른 콜버트는 자신 역시 눈앞의 괴물에게 온몸이 뜯기진 않을까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 녀석은 그저 가만히 서서 콜버트를 바라보고 있었고 콜버트 역시 숨을 죽인 채 그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었답니다. 영원 같던 찰나의 침묵도 잠시. 놀랍게도 녀석은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 누가 들어도 사람 같은 목소리에 잠시 긴장이 풀릴 뻔했지만 공허하기 그지없는 눈동자를 보고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려는 찰나. 녀석이 서서히 다가오는가 싶더니 소리를 지르며 빠르게 달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순간 정신이 번쩍 든 콜버트는 즉시 격리실을 빠져나왔고 마지막으로 녀석이 반복해서 중얼거렸던 말이 어딘가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살기 위해 격리실 문을 닫았답니다. 다행히 곧이어 출동한 기특대에 의해 탈출한 변칙개체들이 금세 소탕되면서 생사를 몇 번이고 넘나들었던 끔찍했던 하루도 어느덧 끝나가고 있었는데요. 며칠 뒤 윤리위원회 소속 토론센 박사와 면담을 진행한 콜버트. 형식적으로는 격리 파기 사고에 대한 조사를 위한 면담이었지만 면담을 마친 콜버트는 어딘가 찜찜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답니다. 어째서인지 질문 대부분이 7992와 관련된 내용이었던 데다 트라우마 방지라는 명목으로 기억 속옷 처방을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했기 때문. 네, 마치 7992와 관련해서 무언가 숨길 것이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사실 콜버트는 예전부터 7992의 문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피어오르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고 조심스레 그녀의 뒤를 밟아보기로 결정.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무려 50년 만에 드러난 충격적인 재단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